편의점이나 마트를 가면 음료부터 과자까지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이 출시돼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디야 커피, 땡따방, 공차 코리아 등 커피 전문점 브랜드를 입은 캔커피와 음료수들도 꽤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들 커피 전문점들이 매장에서 즉석 음료를 만드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 제품 생산에도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스타벅스와 카페베네, 타멘탐스, 공차 코리아 등은 캔커피부터 핸드드립 커피, 또 탄산수, 디저트까지 다양한 제품을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가성비와 편의성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시도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이들 커피 전문점은 대부분 제품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식품 제조사와 협업하거나 또 편의점 등 유통점과 손잡고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제품들이 식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브랜드이다 보니 반짝 인기를 끌 수는 있겠는데요.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브랜드 이미지 제고하려는 이 측면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물론 히트 상품으로 시장에 잘 안착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디야 커피는 2014년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 휴대용 원두 믹스 커피는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 6천만 스틱을 돌파하는 등 출시 2년 만에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3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100억 원으로 늘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보다 친근한 브랜드로 다가가는 동시에 새로운 수익원을 개척하려는 커피 전문점의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TV로 보는 카드뉴스였습니다.